오늘부로 금지됨을 각 관청에 조속히 하달하시고 전국에 방백을 붙여 온 백성들이 알게 선포하세요. 상감마마의 하명이옵니다. 영의정 대감과 우의정 대감은 어서 대전으로 들라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들 해보세요. 금시초문이 옵니다. 금시초문? 일개 청지기인 나경연이 이리 조목조목 알고 있는 세자의 비행을 세자의 장인이자 영의정이 모른다면 누가 안단 말이오? 무슨 일이 쉬운지. 우의정이 한번 조목조목을 퍼보세요. 세자가 일찍이 궁녀를 살해하고 우의정도 금시초문이라 발뺌할게요. 소신도 금시초문이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읽어서 이 세상에 금시초문이라는 사람이 없게 하세요. 그럼 읽겠사옵니다. 여승을 궁중에 들여 풍기를 문란시키고 부왕의 허락도 없이 평양에 미행했으며 북성의 멋대로 나가 돌아다녔고 장차 환씨들과 모반할 것을 꾀하고 있사오니 종묘 사직을 위해 조속히 국문하실 것을 주청하옵니다. 모함이옵니다. 모함? 그동안 올라왔던 여모 사건의 고변이 모함이었던 적 있습니까? 장차 왕위를 계승하실 세자께서 환시들과 모반을 꾀하다니 철저히 국문하시어 세자 저하의 누명을 벗기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의정은 그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시오. 그대들은 대체 뭘 했기에 세자가 이런 비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순수방관에서 일개 청지기가 떠들고 다니게 놨단 말이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어야 할 사람은 그대들이 아니라 세자요.